예, 팥이에요. 짜잔. 아, 팥. 아. 팥차를 끓여서 그 우린물을 마시고 이제 부종의 마무리를 여기서 마칠 겁니다. 한번 볶으시는구나. 아, 볶아서 물을 끓이시는구나. 팥의 아린맛이 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난 좋은데 어떤 분은 싫다. 이런 싫다고 하시는 분은 뚜껑을 처음부터 열고 20분 동안 끓이시면 돼요. 팥차가 엄청 도움이 돼요. 진짜 이게 팥이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도움이 돼요? 네? 네, 도움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팥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네. 이 사포닌이 우선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이 팥에는 칼륨도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특히 부종을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수용성 식이 섬유소도 풍부하고 또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나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다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너무 이제 활발해지기 때문에 혹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칼륨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우, 색깔도 이뻐요.